팀은 시즌 2승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아, 정원군단의 함성 소리를 부르는 정원순의 강한 타구였습니다. 조금 맞춰보고 그러면서 상대 구질도 또 구슬려보고 그런 네. 어떤 장점 될 수 없었습니다. 자, 감각이 좋은 박창원인데요. 공격을 선수가 그 약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. 짧게 받았고요. 잡았죠.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네. 힘이 느껴졌습니다. 나갑니다. 박채원. 포핸드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반면에 박채원 선수가 코트에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하기보다는 붙어서 탑 스핀을 걸어주는 그런 공격과 수비의 전환을 그때그때 잘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파워 있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붙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정은수. 찬스볼이었죠. 박채원. 조금 더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8대4 넉 점 앞서 있는 정은순입니다. 에치볼. 시원하게 때립니다. 박채원 선수가 초반에 공격을 좀 시도했는데 그걸 막아내고 있는 정은순.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합니다. 6대9 맞추지 10대6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그런 것들 자유자재로 박지원은 보여줘야 돼요. 네. 정은순 강하게 스탑 넘어가지 못합니다.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박지원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. 박지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범실들이 나오는군요. 네. 강하게 연속 이번 일주일간의 공백 휴식기를 갖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힘을 싣고 있어요. 네. 이번엔 찬스가 또 넘어올 수 있거든요. 네. 부담보다는 그리고 왜 안 되냐는 생각보다는 두 번째 게임도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 서브 득점. 나갔네요. 4대2 3구 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5대2 석점 앞서 있는 정은순. 자,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. 어렵게 밑에서는 끝이 떠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공격한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정원순 선수가 공격을 할 때는 이런 약간의 위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나가요. 올해도 지금 최하위긴 합니다만 1승은 이미 있습니다. 자, 2승을 노리고 있는데요. 투바운드예요. 놓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야, 정은순 스톱 다시 뜹니다. 찍어버립니다.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나갑니다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You and I, we